어머. 빨리 들어가. 아, 계속 있어. 뭔가 조절하는 데는 왜 짜증이야? 너무 예쁘죠?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강원도 고성에 왔는데요. 오늘은 엄마랑 둘이 온 게 아니라 저희 사촌 친구인 요 은서 양과 같이 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카페도 많이 가보기는 할 건데 쟤랑 저 친구랑 많이 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K고딩의 그런 넌 방학 안 했지? 난 방학했는데 어쨌든 네 우리 고딩들의 그런 노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러면은 숙소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출발! 잘 나오는데 빛이? 빨리 들어가! 아 계속 있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은 짠짜잔! 그렇게 들어가면은 대박! 여기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여기가 침실이에요. 딱 3인용 맞죠? 3인용 냉장고? 우와! 뭐야 이거 다 준비해 주셨네. 오 좋은데? 잠깐만. 우와! 아 이거 그거 젤리 아니야 젤리? 아 얼려 먹는 거? 우와! 오 센스 대박이신데? 2층에 또 올라가 보면은 여기 게임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진짜로. 너무 아늑해. 오. 진짜 예뻐요. 여기 거울이 여기 세면대가 있는데요. 여기 웬만한 것들 다 있어요 진짜로. 대박 너무 좋은데? 여기 칫솔 치약 진짜 센스 대박. 재밌게 돌아볼게요. 오늘의 OOTD 짠! 약간 핫걸 느낌으로다가 입고 왔어. 상의는 조금 시원하게 입고 왔고요. 이거 바지는 저희 오빠 거예요. 짠! 이런 느낌? 예쁘죠? 제가 바다 이따가 갈 거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옷을 입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 봤답니다. 이제 바로 본포 해변이라고 바닷가를 갈 거예요. 좀 어둡게 나온다. 바다로 가는 문. 오 대박! 와 너무 예뻐! 짜자잔! 오! 오! 그거 같아, 크로마키 같아, 크로마키. 히숲 카페 비치 빈스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바다 이렇게 보여요. 아 진짜 저기서 놀고 싶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예쁘죠? 행복하다. 안녕. 진짜 너무 너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 궁금증 보지 마라. 짜잔. 얘는 초코 스콘이고 얘는 케이크입니다. 너무 바닷가 보여서 너무 좋다. 근데 뒤에 다 빨개 벗고 있는데 괜찮냐? 잘 먹겠습니다. 서 모든 걸 떨쳐버리고. 거봐 연인들끼리 많이 온다니까 진짜로. 아 저러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이미 싹 트지 않았을까요? 오! 오우 야 포크 들고 하나 둘셋뭐 완전 발리 온 거야. 저희 발리 왔어요. 발리 왔어요. 발리 온 기분을 느끼고 싶다? 강원도 고성에 오세요. 오세요. 우리 고성 홍보대사. 어머어머 친구. 그만할까? 그래. 노래 제목부터 아웃서머. 좋아 좋아. 우리의 여름. 좋아 좋아. 우리의 여름. 아 좋다. 쓰디 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달게 사는 거지 뭐. 이거 쓰 뭐? 하트 해줘. 하나 둘 셋. 여기를 기다리는 거야.
빠라바람빰. 오!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6시에 대게집 배달을 하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명성 갯찜입니다.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어. 물회도 있고요. 초밥도 있어. 대박. 잘 먹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어떡해. 이거 봐요. 와. 진짜 맛있어. 아, 되게 부드러워요. 행복해. 진짜 맛있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여러분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진짜 사르르 녹아. 오 마이 갓. 응? 저기야. 와 진짜 존맛탱이야 이거. 오마야. 여러분 삼박한지 보시면 명성갯찜을 필수코스. 어 진짜로. 그리고 진이가 찍었던 포토도 한번 같이. 너 한번 들으시고 가서 해파리랑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응급실 실려 가셨다가 보시나러 명성갯찜. 완벽한데? 완벽해. 진짜 헛소리다. 아 이렇게 짜잔. 와 진짜 두툼하다 근데. 우리 여행 브이로그 말고 대게 먹방으로. 진짜 이게 메인이야. 진짜. 와 여러분. 너무 부드럽지. 와 미쳤다. 너무 맛있어. 밤바다를 보러 걸어서 봉포항에 왔어요. 여기서 밤에 낚시를 많이 하시나 봐요. 와 대박. 멋있지. 저까지 걸으려고 했는데 지금 밤이라서 출입을 통제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밤바다 좀 예쁘니까 사진만 몇 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낭만이지? 야 인생은 낭만이지. 어 너무 미지근해. 너무 좋아. 야 너무 미지근하잖아 이거. 야 에이 야 언니 저절로 할 때 왜 짜증이야? 왜 짜증이 아니라 아 깜짝 놀랐어요. 이건 라면도 아니고요. 라면 여기다 넣어도 안 해먹었어요. 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돌을 왜 좋아하나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유가 있었어. 너무 너 일로 좀 와. 얼굴이 크게 나오냐. 괜찮아요 여러분. 전 원래 얼굴이 크기 때문에 얼굴이 크다고 상관없어요. 너 넣는다 이거. 상관없어. 아 카트라이더 나 진짜 못하거든. 나도. 어? 야 역전 했는데? 디오 라벤더 차를 타서 먹을까 해. 냄새 되게 좋다. 무슨 게 맞나요? 아니, 냄새 같아 봐요. 이렇게 했던가? 하이 여러분, 다음날 아침이고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화장 잘 된 것 같아. 이건 사장님이 준비하신 시리얼이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수제 맞죠? 수제. 맛있어. 코코넛 들어가 있어요. 코코넛. 아 맛있다. 저희는 양리단길에 왔습니다. 여기 바다도 보여요. 여기 해수욕장은 뭘까요? 여기는 이제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지금 옆에서 훈련 중입니다. 여기는 플리즈 웨이시라는 카페예요. 여기 분위기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것 같아. 그치? 빈티지 느낌도 좀 있는 건가? 우와 예뻐. 얘는 돼지바라떼고 이거는 블루레모네이드. 얘는 아포카토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알로하 웨이브라는 곳인데 자리를 옮겨서 왔어요. 우와! 엄마 이거 봐. 이쁘다. 여기는 해변이 보이고 바로 앞에 이렇게 있어요. 짜잔! 이거는 수제 함박 스테이크고 갈릭 순살 치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게 맛있겠다. 맛있어.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계란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간이 많이 안 세고 수제라고 하셨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네. 짜잔! 여기는 양양에서 무조건 와야 하는 핫플레이스 서피 비치입니다. 짜잔!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많이들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이쁘죠? 오! 그네도 있어! 안녕! 아, 바다 냄새나! 여러분, 저는 이제 집으로 갈 건데요. 고성에 와가지고 아주 예쁜 숙소부터 예쁜 카페랑 여기 서피 비치까지 엄청 재밌었는데 진짜 이번 여행은 완전 완벽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은서와 함께 아주 재밌는 여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아, 좋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근데 여기 바람이 좀 심하네. 야, 너 거기 있지 마. 싫어. 너무 쪽팔려. 사람이 왔어.